농작물 바이러스는 한 번 걸렸다 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데요. 국내 연구진이 감염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지난해 안동의 한 고추밭, 수확을 앞둔 고추 곳곳에 반점이 나면서 썩거나 물러 수확을 포기했습니다. 대표적 바이러스 질병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에 감염된 겁니다. 고추가 이래 된 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. 뭔 농사가 이거 뭐 고추가 지금 고추 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. 그동안 치료제가 없어 한번 발병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종자나 모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돼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. 작물의 잎이나 종자를 으깨 즙액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만약 두 줄이 나타나면 감염이 된 건데 2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 현장에서 바로 스포이드를 가지고 키트에다 떨어뜨리니까 바로 눈으로 확인돼가지고 그 좀 편한 것 같아요. 이게 좋아요. 지금까지 개발된 진단 도구는 수박과 오이, 토마토 등 과체류용 15가지입니다. 앞으로 과수, 화해, 약용 등 그 작목을 늘려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. 외국 제품의 4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판매가 될 수 있어서 경쟁력 부분에서는 더 우월할 차이가 있을 것으로.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연간 최대 1조 원에 달합니다. 빠르게 또 편리하게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